아, 올여름에는 싸이 흠뻑 처음 못 갔네. 싸 뭐? 그게 뭐야? 아, 이너 싸이. 그걸로 흠뻑까지는 아니고 스쿼트 하기 전에 두세 세트 정도 해서 골반 기절근, 고관절 따뜻하게 열 좀 내면 좋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Do you know 강남? 아, 강도 준비 운동이니까 강도는 세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고야, 헬창이 사람이 뭐 이래 많나? 헬창 뭐 붐이래 났나? 붐 샤카라카도 아니고 마. 오늘 하체인데 슈카트는 마 뭐하겠네. 슈카트 할 렉이 없네. 크크 저기 할 렉이 없네. 렉을 익스텐션 할 때 느낌 와. 허벅지 막 갈라질 것 같은 그런 거 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왜 회전되는데 오겠어. 중립 상태에서 그대로 차올리고 내려야 돼. 자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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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허벅지가 뭘 하는 줄 알아. 졸라 고립하구만. 안녕하세요, 범세드입니다. 저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바운스 치는 것,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 튕겨 오르는 반동을 이용해 들어올리는 데드리프트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데드리프트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많이 들고 무겁게 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고립을 확실하게 해서 운동하는 부위에 혈액을 몰아넣고 때려줘야 합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뭐 휴대폰 보면서 그냥 대충 툭툭 차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 뭐 그 안자가 폰을 봐? 이 자식 폰 합쇼.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을 이래 막 차올리 제끼는 거는 운동이 안 돼. 그건 그냥 노동이야, 노동. 아, 그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요? 숙도를 낮추고 무게를 느끼면서 내리다 올리다 해줘야지. 대퇴 자두근을 막 자글자글자글하게 괴롭히줬어. 마지막 세트에는 거의 뭐 허덜덜덜 다리가 떨리게끔 익스텐션을 차야 대퇴 자두가 각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다고. 아이고야, 뜨가봐라 뜨가봐라, 여 허벅지 누가 그림 빚어 올리나시오. 아, 아이고야, 오늘은 막 유산 좀 뭐한다. 마셔야 되겠다. 이놈의 자식! 아야지 오마이기 인생이다. 으이! 안녕?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오신 인생입니다. 딱히 뭐? 그 뭐야? 이탈리아 그립니까? 안녕하세요. 범세드입니다. 그 뚝딱.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체리입니다. 돌아가는 버스 어디 타요?